뉴욕 주정부와 의회가 2016-2017 회계연도 예산안에 합의하면서 15달러 최저임금 인상과 12주 유급 병가제 시행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뉴욕 김일강 기자입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와 주의회가 예산안에 대한 막판 협상을 벌인 끝에 극적으로 2016-2017년 회계연도 예산안에 합의했습니다. 협상 테이블의 최대 이슈는 단연 법정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인상하는 안이었습니다. And the truth is, at $9 an hour, you can't afford to raise a family in New York. And that's why we're going to raise it to $15 an hour to restore fairness and decency. 최저임금 합의안에 따르면 임금 인상은 지역과 사업체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오르게 됩니다. 뉴욕시의 경우 직원 11명 이상 규모의 사업체는 올해 말 $11로 오르는 것을 시작으로 매년 $2씩 인상, 3년 후인 2018년 12월 31일에는 $15까지 인상됩니다. 반면 롱아일랜드 등 다른 지역의 경우에는 2021년에 시간당 $15로 인상됩니다. 한편 12주 가족유급병가제는 6개월 이상 경력 직원들에게 보장됩니다. 2018년부터는 평균 주급의 50%까지, 그리고 2021년에는 67%에 해당하는 유급병가가 보장됩니다. We are restoring respect and pride and dignity to the worker with paid family leave, which says no one should choose between seeing their child born and earning a paycheck. 한편 기업 측은 시간당 최저임금이 $15로 인상되면 각종 보험, 근로자 보상 등을 포함한 기업의 실질적인 부담이 $18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일강입니다.